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미제즈 랄라리랄 드라이브 시스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굉장히 핫해 나왔는데 그렇죠? 여기 어딘가요? 네. 여기는 강동의 대표 건대 입구 근처에 있는 잘한다고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자취를 그 건대 근처에서 했었어요. 어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가 막걸리집. 막걸리집? 지금도 있어? 제가 이걸 지금도 있긴 한데 사장님이 그럼 기억을 하시려나? 몇 년도? 아 모르겠어요. 5년? 6년 전이거든요. 네. 지금 약간 그러니까. TV를 사람을 싣고 온 느낌인데 일단은 저는 그 막걸리집을 꼭 찾아뵙고 싶긴 하네요. 어디 가셨어, 다? 아, 여기 단체로. 어! 어, 뭐야? 사장님! 어, 사장님! 오늘은 시미즈에서 다 맡깁시다. 에 저희 홈타운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 가능하죠. 렛츠고! 건대 언니 많이 와봤어요? 건대는 헌팅하러 왔지. 뭐 까마귀 지나간 거 아니야 방금? 새우 세게 오네. 아 이래 여기가 게임장이 많아. 뭐야 이거? 여기 알바생 있으신가요? 알바생? 네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사격 알바 하고 있어요. 아? 저기 잠깐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이거 끝나고. 아, 예. 사격 끝나고 나오신대요. 사격 끝나고? 네 끝나고. 일을 해야지. 아니 친구들 같이 하시는데? 친구들 아닌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됐다 끝났다. 두 분이세요? 인생이하고 있어. 저 오늘 마지막이어가지고. 네? 오늘 마지막이라고요? 네, 오늘 마지막인데. 잠깐 왜? 공부해야죠.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사격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사격 알려주기도 하고 막 시비도 걸고. 시비도 어떻게 시비 걸어? 아 이것도 이거밖에 못해. 아 오빠 군대 안 갔어요 막 이렇게. 이러면 갑자기 이런 거 아니야? 떨려고 하다가. 아. 야. 저희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아, 지금 이 알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요?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럼 저희가 스타일을 좀 봐야 되니까. 오! 이미 되게 좀 크시다. 평소에 화장을 많이 진하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이 정도? 알바를 인수인계를 하신다 했는데 네. 어떤 거 인수인계예요, 오늘? 총 쏘는 법 알려주고. 총 쏘는 법? 한번 해보실래요? 올려줘. 오! 멋있다. 여기 구멍 통해서 이거 하얀색 불 봐주시면 되는데 네. 하얀색 불 끝이 여기 종이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쏴주시면 아~ 돼요. 잘한다, 일. 이 배틀 할 때 째려보는 눈빛으로 쏴주시면 돼요. 말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빨리빨리 여기 도 있는 거. 짬밥 있어요. 짬밥 있어요? 잠깐. 어깨 근치를 잘못 하는 거 같아요. 갔다 오셨다고 한 번. 아, 갔다 오셨다고 또. 아니, 이거 자세 맞냐고. 언니, 뒤태 너무 섹시해요. 건대 씨는 없겠다. 갈게요. 아웃! 랄랄라 한번 해볼래요? 저희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낼게요. 쉬운 거 해주세요. 쉬운 거? 알바생 DP 근무지 5위는 어디일까요? 1위만 말씀드려볼게요. 출퇴근이 불편한 곳이 1위예요. 나도 모르겠네. 아니 이거는 솔직히 답이 너무 재미도 없고 2위를 하면 될 것 같아. 출퇴한 사람 많은 거? 아 비슷한데 아 땡! 한 번 더 한 번 더. 정말 둥둥 두구둥 둥둥. 아 시끄러운데? 어! 정답! 너무 바쁜 번화가! 노래 소리 비슷해. 노래 크고 비슷합니다. 답이 다 규지한테 맞는 걸로 해. 뒤로 몰래. 마지막 피날레를 저희와 함께 그래도 해서 저희는 좋은데 어떠세요? 아, 영광입니다. 인수인계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여기 알바하면 알코올이 많이 땡길 거다. 화이팅 해라. 번화가면 어디 가야 되는 거야? 건대 PC방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음식이 엄청 잘 나왔어요. PC방도 회팔더만! 회를 판다고? 회를 판다고? 네! 얼마나 맛있네! 진짜! 진짜? 진짜! 어디 PC방이에요? 어디 PC방인지 유튜브에 쳐보셔야죠. 제가 항상 가던 건대 PC방집 있긴 하거든요? 가보자. 오, 이거 식당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 알바하고 계시는 거죠? 아, 예. 라면 만들고 계신 거예요? 뭐 저 탕수육이야? 탕수육도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 탕수육 세트가 있어요.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 PC방이 진짜 식당보다 더 바쁘다니까? 아, 인터뷰할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 기대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 인터뷰 안 와요? 아니야,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예. 토끼 더러워진 거 어떡해. 아, 너무 아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2살. 저희가 알바 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납치해가지고 스타일링을 해드리고 어. 놀러가게끔. 아 진짜? 네! 알바한 지 얼마 되신 거예요? 6개월 정도 됐어요. 원래 PC
PC방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 어때요? 네. PC방 알바는? 아, 너무 재밌고. 예? 저는 약간 몸이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 아. 근데 음식을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조금 힘들긴 한데 저는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괜찮네. 원래 서빙머리도 힘들거든, 원래.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을까요? 제가 안 해본 스타일 하고 싶어서 힙합 같은. 머리를 막 이렇게 똥을 두 개로 묶거나 약간 키치하면서도 힙합을 만들고. 지금 섀도우도 약간 러블리하게 키치하게 하면은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저희가 좀 기다릴 테니까 일을 보실 거 보시고 저희에게 한 5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아, 와, 뭘 걸 왜 이렇게 많아? 시켜도 돼요? 시켜도 돼요? 근데 그럼 미안하잖아. 알바생이 지금 엄청 힘들게 받을 텐데. 진짜 간단한 거 하나만 시킬까요? 대패 삼겹 볶음밥? 아니, 치즈볼도 있어. 치즈볼도 튀기나 봐. 회 있어요? 회 없어요. 회는 없어. 사춘 짜파게티 탕수육. 짜파게티 탕수육 하나 시키자. 밥도 하나 시켜도 됩니까? 저는 통살 새우불 콜라 시킬게요. 아, 소떡소떡도 있어. 대박. 소떡소떡 맛있어. 하나 할까요? 어. 저렇게 시킬게요. 오케이. 아, 근데 그럼 미안하잖아. 알바생이 지금 엄청 힘들게 받을 텐데. 쏘리. 와! 봐봐, 수우파 4주 전 155만. 올리는 것까진 좀. 감사합니다. 와. 햄버거 맛있어. 피시방이 너무 맛있어. 괜찮아요? 말해 뭐해. 이거 탕수육 소스에 찍어서? 잘한다. 맛있다, 여기. 나 이분 좋아해요. 요리도 잘하고. 일이 너무 잘하셔? 응. 근데 알바생 입장에서 뭔지 알겠네. 할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요리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 저는 그냥 레시피대로 했을 뿐이죠. 아, 여기 맛집이야. 레시피가 또 있나요? 이 PC방만의 뭔가. 너무... 사랑. 그 카운터에 메시지 할 수 있잖아요. 있었어요. 어떻게? 네. 상품 주문란에 네. 누나 번호는 없네요. 이런 거 진짜 많다니까? 그래가지고 처음보다. 뭐야? 깨르르 하면서 딱 갖다 주는데 막 7살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특히 처음 겪어본 거여서 당황스러워서 대본은 비싸서 못 드린다고. 너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센스 있는 알바생이에요. 네. 지금까지 봤던 최고의 진상은? 제가 봤던 최고의 진상은 앉아가지고 실제로 네, PC방 알바를 하는 모든 알바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진상분들 계시고 막 그러시면은 바로 112. 어디에서 대고 가질 수 있는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혹시 알바하세요, 알바? 알바 안 하고 계세요? 알바하시는 분 있나요? 하이요. 누구? 국민. 아니 그냥 되게 힘차가지고. 저희가 알바 킹을 찾고 있거든요. 아,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이 아니어서.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왔대요. 네.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네, 현서 누나 사랑합니다. 누나? 오! 내 여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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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저 기억하세요? 그럼. 시민지가 성공했어요, 사장님. 성공했더라고. 팀이었는데 자동차 뭐 카 뭐. 라치카. 카 멤버 말고. 처음 왔다. 희정이가 대구 쪽일 거예요 아마. 아 맞아요. 오 기억력. 공연 있으면 내가 나도 다 빼줬잖아. 맞아. 밥도 잘 챙겨주시고 제 꿈에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나는 자꾸 유튜브나 그런 거 뭐 인스타나 이거 할지를 모르는데 얘 때문에 많이 봤지. 춤추는 걸 다 봤어. 맞아 진짜 많이 관심을 가져주. 좋아요 그것도 좀 눌러주고. 여기서 밝히고 싶은 거는 또 우리 희정이가 지금 얼굴하고 사장님 저희가 알바퀸 알바킹이라고 좀 추천해 줄 만한 알바 있으신가요? 어 있죠. 당장 불러주세요.
사실 힘들긴 하잖아요. 그렇죠. 막걸리도 만들어야 되고. 막걸리도 만들어야 돼? 막걸리 만들어야 돼. 이게 슬러시로 돼 있거든요, 막걸리가. 이걸 퍼서 믹서기에 갈아야 돼요. 뭐 딸기 넣고. 그리고 벨소리도 심지어 사장님이에요. 네, 맞아요. 벨소리가 사장님이야?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찌든 아무튼 알바를 하는 게 혹시 힘들지 않으신지? 힘든 건 없는데 과일 별로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좀 반기라 해야 되나? 막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알바와 5년 전 알바의 간단한 대결 한번. 바나나. 망고국수마. 꿀. 꿀 막걸리. 꿀밤 막걸리. 3, 2, 키위 막걸리. 3, 2, 1. 더 제일 좋다. 어찌됐든 알바 킹, 알바 퀸을 찾고 있어요. 이미지 변신이기 때문에. 오! 아니 어떻게 귀여워! 21살이신 거죠? 네. 약간 운동선수, 야구선수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유도했었습니다. 운동선수. 뭐 닮은 연예인? 그냥 전 여자친구한테. 최현우님이요? 마법사? 아니요, 최현우 라켓 소년단에서 나오신. 전 여자친구분이 욕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아니 자기를 최현욱이라고 불러줬던 그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알바 중에서 제일 힘든 점이랑 제일 좋은 점? 제일 힘든 점은 뛰어다녀야 되는. 헬스장을 안 가도 알아서 스쿼트가 된다. 계단이 좀 많더라고요. 네, 예, 네. 제일 좋은 점은 일단은 사장님이 아랫사람들 대우를 좀 잘해주고. 서빙하는 알바생들한테 해줄 말이 있다면? 전국에 나이 많으신 꼰대분들 많아도 참고 술 한 잔 기울이면서 파이팅하자. 파이팅! 아~ 너무 매력있는 알바 킹인 것 같아요. 그분은 키가 좀 작으셨어. 키가 너무 예쁜데? 나도 보라색 좋아하는데 너무 무난한 거 말고 조금 더 섹시한 거 없나? 깔끔하게 이건 세트 받쳐서 안 되나? 좀 키티하고 약간 세련됐는데 힙하게 귀여운 힙합. 근데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약간 돼. 그림이 또 어울려야 되니까 본인한테. PC방! 진짜 안지영 닮으셨다. 와 진짜 와 이거. 너무 예쁜데요? 엄청 매력. 아니 안경도 너무 잘 안경도 잘 어울리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다행이다. 제가 딱 원하던 힙스타일이어가지고. 와 이게 진짜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맞아. 사실. 근데 진짜 너무 약간 180도 변한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 벤의 180도 한번. 이젠 180도 변해버린 나. 그러면 제가 자기 지금 모습을 보면 가장 놀랄 것 같은 사람. 아무래도 이제 남자친구. 남자친구 있었어? 그걸 왜 지금 얘기해? 봄이마 뭐해? 봄이 밥 먹고 지금 앉아있지. 나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보여줄게. 짠! 여자친구가 잘라진 모습을 보니까 어떤가요? 평소에도 좋아가지고. 맨틴만. 솔직히 말하면은 알바 뗀 거 진짜 기분 좋습니다. 말해 뭐해. 미안.